안녕하십니까. 정순아 집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일요일. 여러분들, 일요일 날잘 쉬고 계시는지요? 또, 부득이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저는요, 아우, 저는 날씨만 좋으면은요, 밖으로 나와야 되니.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요, 저는, 오전에는 지금 계속 엉겅퀴를 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엉겅퀴 뿌리까지. 필요해서요. 캐러 왔습니다. 이거는 어린 싹은요, 생으로 무쳐서 드시면 정말 좋은데, 가시가, 아우, 요 정도는 지금 그렇게 많이 찌르진 않는데요. 그래도 무서워요. 그리고요, 혹시나요, 봄나물 생으로 드실 경우에는요, 그래도 식초물에 한 최소 10분 정도는 담가 놓으셔갖고 이렇게 생으로 드세요. 혹시나 불순물이라든가 혹시나 모르니까 아시겠죠? 야, 이것도 먹으면 맛있는데 가시가요 무서워서 먹지를 못하네. 저번에 맨 처음에는요 겁도 안 내고 아유 어떻게 먹었나 몰라요. 아우 여기에는 완전 작년에 풀들이 엄청났나 봐요. 그래갖고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바로 산 아래입니다, 여러분. 아유, 이런 데만 찾아서 오다 보니요. 아유, 군락지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뭐든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선물. 오늘은, 오차! 지느러미 가시 엉겅퀴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나 보자. 아우, 내가 이겼어. 와, 좋아, 좋아. 완전 약입니다, 약. 엉겅퀴는요, 간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은 필요해서 캐러왔지요. 엉겅퀴가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많아요. 공기도 엄청 좋고요.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아까대는 엄청 막더니만은 조금 흐려졌네요, 여러분. 오늘은 비 소식이 없는데, 내일하고, 모레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레는 눈이었었는데, 비로 일단 바뀌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야, 파릇파릇하니.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라서 너무 좋아요. 아이고. 봄이 왔다가도 겨울이었다가 이랬는데,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기, 어디고, 남쪽에는 지금 벚꽃 축제가 지금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곧 있으면 이제, 꽃이 반발하게 피겠죠? 와, 여기는 언제 필지 몰라요. 여기는요, 이렇게 항상, 이게 아무래도요,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보니, 항상 캔 자리는요,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우, 지치도요, 저는 항상, 시방도 날려주고, 그리고 파헤친 자리는 항상 이렇게 묶어주는데, 아우, 안 그런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으시더라고요. 야야야야야. 우차. 여기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는 밭이 아니고 산 언덕백이라서요. 완전 풀들이 와 작년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거 보세요. 가시엉겅퀴 새끼 어린 싹.
야, 좋아. 또 어딨나? 또 어딨나? 완전 여기는요, 언덕배기예요, 여러분. 아, 오늘은 구름이 있네. 모처럼 만에 구름을 볼 수가 있구나. 그래도요, 바람만 간간이 불고요, 여러분. 오, 진짜 날씨는 정말 좋아요. 오늘은 더워요, 더워요. 여름 날씨 같아. 이야, 뿌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와,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유, 지금요, 이게 가시가요. 이 정도는 만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조금만 더 커보세요. 아야, 정선 아줌마 살려, 정선 아줌마 살려주세요. 아야, 아프라, 아프라. 이럴 거예요. 아예 엄두도 못 내요. 그때는 목해요, 목해요. 캐고 싶어도 목해요. 아우, 여기는 제가 산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유, 제가 산 쪽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 여기서도 집이 좀 멀어요, 여러분. 어우, 좋아. 아, 원근키야, 세상에 겨울 동안, 아유, 영양분을 다 뿌리로 내려가지고, 그래도 잎사귀가 이제 제법 새파래졌어. 응?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니, 그치? 맞지? 아우, 여러분, 어지럽다는 실물만. 제가요, 사실은 잘 찍어야지 하는데도요, 이게, 아, 이제 촬영하는 게 제가 초보자라서는가. 어렵네요,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제가요,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덜 어지럽게요. 제가 살살 돌린다 해도 이게, 그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팍팍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야, 이제 어린 것뿐이네. 아닌가 뿐이야. 오, 소리쟁이도 있네. 이거는 소리쟁이입니다, 여러분. 소리쟁이.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여기서 소리가 나요, 소리쟁이. 뭔 소리야? 어디서 소리 난다는 소리가? 보세요. 소리쟁이. 소리쟁이, 소리쟁이. 야, 가볼까나? 지금 캔 건지 요거 따듬으면서 제가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야, 풀들이 엄청나가지고, 어휴. 근데 풀들이야, 가시엉겅퀴야, 니네들한테는 지겠는데? 가시로 그냥 막 밀어붙이면은, 그지? 맞지? 응?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와, 저는요, 진짜 겨울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여러분, 부러졌다. 아까워, 아까워.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을 싫어한데다가 또 저희 집이 또 경사가지인데서 눈이 오면은 번거로움이 많다 보니, 어머야, 너는 누구니? 어? 너 이름이 뭐야? 집게벌레는 집게벌레인데 모르겠네. 세상에 봄이라고 너도 나왔어. 아이고, 축하해. 잘 살아남아라, 알았지? 어이구, 넘어질 뻔했다, 야. 응? 너를 해치지 않아. 너갈 길을 가라. 응? 나는 내갈 길이 있단다. 빨리 갈 길을 가라. 나 이거 캘려고 그랬는데. 거기 숨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너 어디 숨었어? 봐봐. 어디 숨었다고? 아, 여기 숨었어? 그러면 너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너 있는 데를 피해서 내가 이렇게 캘게. 미안해. 다른 데 먼저 캐라고? 다른 데 먼저 캐? 알았어. 다른 데 먼저 캘 테니까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세상에 이제 봄이라고요? 오, 나왔네. 제가 올해 처음 보는 벌레입니다. 무슨 벌레인지는 몰라요.
집게벌레 종류 같은데요. 아, 좋아. 아, 봄에는요, 뭐든지 이렇게 초록색만 봐도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오늘도 행복한 일요일, 해피 선데이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열심히 오늘도 봄나물과 씨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느러미 가시엉겅퀴, 그냥 보통 가시엉겅퀴라고도 부르고요. 감사합니다.